200세 시대가 온다라고 실리콘밸리의 사상 초유의 인체 혁명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을 쓰신 그래서 토마스 셜츠 실리콘밸리 지사의 어떤 동일 시사지 슈피겔의 편집장이었던 분이 쓰신 것을 대략 요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은 이제 독일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아마추어보다도 유전자를 변형시키겠다는 야망에 불타오르는 전문 연구자들이 더 문제다. 그럼 문제가 이것이 그 인격과 인성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겠죠. 잘못된 생각 속에서 지구에 해악을 끼칠 수 있고 또 지구에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이런 좋은 것은 뭐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2017년 여름에 미 국무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안전한 유전자라는 프로젝트에 6,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그늘 아래에 엔틀리아 테라퓨틱스의 신축 본사가 있다. 보안 유리를 통과하면 흰색의 긴 복도와 번쩍번쩍한 실험실이 나타난다. 취죽은 듯이 고요한 이곳에는 바닥에 고무 신발장이 마찰하는 소리와 피펫이 딸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뭐 이렇게 연구가 게놈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는 거죠. 최초의 크리스퍼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신생 생명공학 기업이 많지만은 인텔리아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회사는 없다. 인텔리아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현재 인텔리아는 간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이오리 혁신 총괄 대표인 케말 말릭은 유전자 편집은 현대 의학에서 제3의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이 인텔리아와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지금까지 생쥐와 쥐를 대상으로만 실험을 했다. 지금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중국에서만 실시되었다. 결국은 완전한 것은 인간까지 어떤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한 일인 듯하다. 어떤 것이요? 정자 혹은 난자일 때, 늦어도 장국에 있을 때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구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것이 2017년에 여름 미국 포틀랜드 연구팀이 최초로 이 기술을 입증했다. 이렇게 많은 연구가 발달이 되어 진다는 거죠. 2017년 영국에서는 배아의 유전자 변형 연구에 녹색 신호가 켜졌다. 사실 독일의 배아 보호법에서 말하는 배아의 의미적인 사용보다 일부 학자들의 목표 의식이 더 문제다. 이러한 발전의 결말은 맞춤 악의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도덕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많은 법적인 제약도 받겠죠.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의 줄리언 세벌레스쿠 교수는 우리에게는 우수한 유전자로 변형해야 할 도덕적인 명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세대에 더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선동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생명윤리학자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받아들이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가 되어지고 있고 질병 걸리지 않게 HIV부터 헤르페스까지 각종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조작한 실험실 유전자를 지닌 인간 말이다. 툭툭툭 이렇게 해서 대체 정확히 무엇을 개조 아니 왜곡한다는 것인가? 진화에 의해서 기능 향상과 의학적인 치료의 경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심장마비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없다. 2017년 초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이 유전자의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 이 유전자가 없는 세대들은 어떤 곳으로 살아갈 것인가? 유전자 예방의학이 의료 시스템에 끼칠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심근경색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서로서로의 이익과 손실을 또 따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나라별로 20명의 아인슈타인, 20명의 스티브 잡스, 여러 명의 다빈치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류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5장으로 가서 암이라는 괴물을 잡다. 이제 암 치료에 대한 어떤 생명 건강이 어느 정도로 단계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한 것 같습니다. 독일 최고의 암 연구자 사무실에는 하이델베르크 근교의 우거진 숲과 오덴 발트의 치맥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뭐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신강 건물에서 암은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이자 만병의 황제로 여겨진다. 만병의 황제라는 말은 미국의 종양 전문의 시타르타 무케르지가 허탁월하게 암의 역사를 기술해 여러 상을 거머쥔 채 제목을 따온 것이다. 많은 상을 땄다라는 거죠. 의학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암 덩어리가 커지면서 섬모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모래 속의 개에 비유했다. 모래 속의 개가 파고든다 이 말이죠. 암은 인간과 인연이 깊다. 암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쭉 존재해왔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암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병원체 등의 외부 침입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게놈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즉, 암은 세포 성장이 제어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런 면에서 변이가 일어난다. 세포의 어떤 변이를 통해서 그럼에도 정상적인 세포가 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종양세포의 성장 사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물학적인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두 프로세스는 서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분리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암이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수많은 형태를 가진 질병이라는 점이다. 암은 유전자 개수만큼의 변이가 가능해서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암의 종류마다 특성이 다르고, 따라서 치료 방법과 치료 가능성도 달라진다. 혈액암, 유방암 특성, 치료 방법에 대해서 유방암이라고 다 같은 유방암도 아니다. 게다가 이 사실이 알려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마이어 부인의 유방암과 슈미트 부인의 유방암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병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군요. 수십 년간 의사들은 임상을 통해 한 가지 포괄적인 치료법만 적용할 수 없는 암이 많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바우만은 개인에 맞춘 정밀 의학의 세계는 더 이상 토론으로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종양 하나 혹은 일부의 생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진단은 아직 많은 부분이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로 접어들었다. 개인별 맞춤 치료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수준이 매일 향상되고 빨라지며 정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기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개인별 맞춤 의학이 발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바우만뿐만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 의학의 새로운 도구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종양 학자들도 의학의 미래에 대해 똑같이 진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은 46세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바이든은 캔서 문샷의 목표는 암과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암과 면역 체계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사실 면역 종양학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100년 이상 연구되어 온 분야인 것이다. 1890년 뉴욕의 외과 의사 윌리엄 쿨리는 특정한 조건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조건은 종양을 절제한 후에 수술 후에 상체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였다. 그래야 쿨린의 인체에는 감염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종양을 공격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쿨린은 암 환자에게 배양된 박테리아를 주입했다. 그랬더니 일부 사례에서 종양이 감소했다. 1891년 쿨린은 박테리아가 암을 물리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 어떤 메커니즘일까? 쿨린도 다른 학자들도 답을 찾지 못했다. 어쨌든 면역 치료 요법은 이후 수십 년 동안의 훌륭한 하지만
실패한 아이디어로 여겨졌다. 뭐 어떻든 이렇게 MIT 커브 통합 암 연구소 소속 생물학자이자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필립 샤프는 말한다. 종양 세포와 면역 체계간의 대화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샤프는 치료법을 찾으려면 인간이 이 대화에 끼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은 5살 아이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명사와 동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폭넓은 어휘를 더 익혀야 합니다. 어쨌든 5살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아이들의 학습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렇게 연구가 아직은 그러나 많이 진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면역 체계는 암을 대체해 줄 가장 막강한 무기다. 그래서 암 연구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면역 체계를 도구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면역이라는 거. 그래서 바우만은 새로운 방식의 면역 치료법을 양자 도약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생존 가능성이 없던 환자들도 면역 치료로 살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술, 화학요법, 망상소생요법과 함께 제4의 암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했다. 네. 현재 생명공학 업계와 제약 업계가 면역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로리 글림처 교수는 이것은 혁명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녀는 머릿속에 온통 비즈니스뿐이다. 단 1초도 잡담을 하지 않는 그녀는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은 아니다. 사무실 앞에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녀는 일에 매여 산다. 어떻든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사업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다나 파버 암 연구소의 외관은 독일 암 연구센터와 비슷하다. 보스턴 한복판의 현대주교와 거대한 유리 건물이 연구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버드대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1940년대 여기에 엽산에 대한 연구를 한 파버의 화학요법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은 언젠가는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많은 무기가 발견되리라고 믿었다. 파버가 정치 사회적인 목표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가 막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은 보편적인 치료법을 찾겠다는 파버의 꿈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걸림처럼 오랫동안 암 치료는 화학 방사선 수술에만 의존해왔습니다. 라고 말한다. 드디어 변혁을 가져올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면역적인 요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혁명적인 면역치료법이 탄생했다. 면역관문 억제제다. 면역관문 억제제. T세포는 낯선 세포로 만나면 먼저 아군인지 적군인지 테스트를 한다. 세포의 표면에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특수한 단백질이 있다. 이 단백질이 세포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확인해주면 국병 수비대는 계속 이동한다. 세포에서 암이 발견되거나 세포가 감염된 경우에 T세포는 공격을 개시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 그 면역요법이 되는 거죠. 종양세포가 위장전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역학자들에게 면역체계를 보는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다나 파버 암 연구소는 면역 체계에서 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관문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전환시키는 스위치를 발견해 제로제로 개발했다. 독일 암 연구센터장인 바우만은 면역 관문 억제제는 큰 도약이었다고 말한다. 덕분에 생존 가능성이 제로인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면역 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것으로 이런 멋진 세포 예정서를 꼽을 수 있다. 2017년 5월에 면역 관문 억제제가 키트루다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가 되어졌다. 이제 연구자와 전문가가 할 일은 나머지 80%의 환자에게 약효가 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1%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의약품 개발자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하고 이또 경제성을 두고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편 제2세대 면역 치료는 2010년대 중반 병원에서 시작이 되었다. 면역 실험실에서 인간의 손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킬러 세포로 만들다니 먼 미래에나 가능한 치료법처럼 들린다. T세포가 표면에서 종양 세포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더라.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술 성과다. T세포가 종양 세포에 분자를 한개 제공하면 이 분자에 종양 세포가 도킹한다. 이 방법으로 T세포는 암 세포의 정체를 밝힌다. 이렇게 하여 면역 체계에서 종양 세포가 제거된다. 위험천만한 방법처럼 보인다. 면역 체계는 오버드라이브 상태에서 급격히 위험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하지만 특히 백혈암에 대한 치료 효과는 아주 탁월했다. 특정 유형의 백혈병 환자 90%가 치료 효과를 보았다. 게다가 그들은 전부 말기 환자였다. 미 식품의약국은 위험성과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백혈병에 T세포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의 의약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한다. 길러드사는 2017년 여름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카이트를 인수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은 또 경제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인수 합병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정부 주도의 연구와 속도가 빠른 소규모의 생명공학 스타트업이 손을 잡으면 신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신기술이 제시하는 약속을 지키려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 속도. 대학과 전문 교육 시스템도 정량화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대응해야 한다. 최초로 승인받은 유전자 치료제는 고도로 전문화된 치료제였다. 등등등. 게다가 비싼 치료비도 문제다. 2017년 최초로 승인된 세포 기반 암 치료제는 킴리아는 환자 1인당 치료비가 무려 50만 달러.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네, 전망이 밝다. 전망.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하고 등등등 보편적인 CRT 세포 치료법 전망이 매우 밝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낯선 세포로 환자의 혈관에 주입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임상에. 그래서 종양화 전후 전돌본 영역에서 더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전투 계획을 찾고 있다. 위험성은 낮으면서 첫눈에 보기에 놀랍고 기발한 방안 말이다. 그것이 바로 항암 백신이다. 그런데 항암 백신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을 위한 프로세스를 암에 적용한다고 도움이 될까? 독일 암 연구센터장 바우만은 독감 백신에 비유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2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예방 백신과 생물 정보학을 기반으로 하는 초현대적인 항암 백신은 질병 유발 인자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좀 그래서 이렇게 하트라 추후 호재는 자궁 경부암이 인간 유전종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힌 공로로 2008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그 사이에 추후 호재는 80대 초반이 되었지만은 독일 암 연구센터에는 아직 그의 연구실에 있다. 연구실이 있다. 후배 연구자들은 그의 사무실을 지날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초의 항암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항암 백신은 여성의 자궁 경부암뿐만 아니라 항문암, 음경암에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달이 되어 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에서는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백신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적응한다. 항암 백신 개발에서는 특정한 분자으로 이른바 신생 항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항암 백신을 통해서 발달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첫 번째 기업은 독일 만취에 소재한 스타트업 비오엔테크로 피부암 환자에게 임상 실험을 실시해서 효과를 입증했다. 피부암에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은 2017년 성공적인 연구 결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은 네온 테라퓨틱스다. 2015년 다나 파버 암 연구소 하버드대 미트 암 연구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이미 여러 종류의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 중이다. 자, 암 환자의 또 다양한 이런 접근과 연구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의학자들은 인간 개념 프로젝트 성과를 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각종 암을 무력질을 악클래스권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면역 종양학자들이 암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면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문제를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 실험실 6구에는 하이델베르크 줄기세포 실험의학 연구소가 있고, 면역종양학과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연구자들도 신기술 덕분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래서 저 굉장한 발견들이 그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생명공학 기업이다. 액체 생검이라는 야심찬 계획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액체 생검은 다운 증후군 등 태아의 유전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자궁 내 혈액 검사에 정기적으로 활용이 되어졌다. 하지만 현재 그레일에서 계획적인 각종 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기술은 먼 미래의 일이다. 그레일의 연구진은 1차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사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정 연구들이 있고, 그 사이 홍콩대학교의 생물학자 데니스 로우는 액체 생검으로 암을 초기에 진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예, 검사 등등 말씀해서 디지털 기술이 점점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암 연구 분야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실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나날이 스케일이 커지는 이런 기술들이 향후 10년 내에 실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가 발달되면은 이렇게 2020년 중반까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여유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발전 속도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다. 독일 암연구센터장 바우만은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라고 말한다. 인체에는 박테리아나 균류 등 수조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등의 전문 분야가 점점 각광을 받을 것이다. 종양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독일 암연구센터도 여러 부서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다. 특정 치료법에 대한 암의 저항력을 입증하기 위한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앞으로 미생물 연구는 유망할 것이다. 미생물 연구. 6장에서 인체를 부품으로 대체하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